쭈쭈쭈쭈쭈 줄을 서시오. 오픈런 초대서 공연 맛집 소리 맛집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에서 11월에 창작 판소리 공연 단편 소리집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픈런 초대석에서는 모두 세 편의 단편 소리집 가운데 첫 번째 개막작의 각색, 작창, 소리 모든 걸 도맡은 소리꾼 이승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꾼 이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이상화 씨가 이승민 씨 소개할 때 네. 듬직하다, 네. 묵직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그저 웃죠. 네. 성품 말씀하신 거 맞죠? 그럼요. 성품이 듬직한 소리꾼 이승민입니다. 네. 맞아요. 자, 카메라 지금 네. 이 앞에 보이거든요. 눈 한번 마주쳐 주시고. 네, 네, 네. 자, 저희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처음으로 왔습니다. 아니, 네. 바쁘셨죠? 아니요, 뭐 바쁜 건 아닌데 네. 이제 모르겠어요. 막 지난주에 방수민 선생님 나오시고 어, 맞아요. 또 하나윤 씨 나오시고 막 그런데 네. 제가 뭐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하설하시는 분이 아, 왜 이래요? 겸손 하나 깔고. 그러니까 아, 네. 하나 깔고 가는 거죠. 얼마 전까지 또 저희하고 또 신들의 정원 네. 같이 했었었고 예. 그때 이제 호랑이 역할 네. 아,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아 정말 진짜. 저는 동물원에서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와 에너지가 에너지가. 그때도 무대에서 저보고 듬직하다고. 아 상화 씨가. 네네. 조롱하니 조롱을 듬직하다. 그때는. 그러니까 상화 씨가 말하면 왠지 조롱 같아 다. 듬직하다고 하지 않고 정확한 워딩은 네. 우와 크다. 아 이거 조롱인데 그것도 성품인가요? 아 성품이죠. 성품이 정말 큽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저희와 함께 신들의 정원 공연 막 준비하면서도 네. 짬을 이용해서 네네네. 차에서도 막 작창을 그래. 하고 맞아요. 쉬지를 혼자 쉬지를 못하더라고. 우리 그때 그랬었잖아. 네. 뭐 승민아 우리 같이 커피 한잔 먹자 그랬더니 네. 아, 형님 죄송한데 네. 저 지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뭐 이만저만 하다고 그래서 테이크아웃 했죠. 네. 차에서 막 작창을 하고 예, 맞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 그때 막 차에서도 쉬지 못하고 작창했던 네. 그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작품입니까?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바닥소리에서 네. 준비하고 있는 단편소리집이라는 공연인데요. 네. 1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주말마다 3회 공연을 합니다. 금토일, 금토일, 금토일 이렇게 해서 오, 하는데요. 네. 한 주에 한 명의 소리꾼이 1인극을 3회씩 하는 공연입니다. 자, 1인극이라 함은 이제 혼자서 네.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1인 뭐 몇 역 뭐 이렇게 할 텐데. 네. 몇 역까지 나옵니까? 아, 제가 하는 극은 이제 내용이 한 명의 생각을 많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한 명을 주로 이제 내세우는 편이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인공이 만나는 역할들까지 하면 한 1인 4, 5역 정도. 어이구야. 그래요. 어떤 인물들이 나와요? 이제 주인공은 네. 이제 조선소에서 일하는 친구인데요. 노동자예요? 네, 보육원 출신. 아, 네, 보육원 네. 출신이에요, 또. 보육원 출신의 노동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크레인 해체를 하는 날이었어요. 20m 정도 되는 크레인을 해체하는 날인데 예. 그 크레인을 해체하다가 설마. 친구가 이제 사고를 당합니다. 아이고. 아하. 네, 세상을 떠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이거 네. 혹시 스포면은 여기까지는 스포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균이 이제 과거를 떠올리거나 균이 누구요? 아 균이 주인공입니다. 아 이름이 균이에요? 균. 예 균입니다. 뭐 허균 뭐 김균 하듯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편 집을 주제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네. 시중에 이제 팔고 있는 단편 책을 네. 보고서 마음에 드는 이야기들을 선택해서 오. 그거를 이제 소리꾼들이 각색하고 작창하고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냥 균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고 제 극에서도 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중에서 팔고 있는 네. 그 단편집을 지금 네. 작품으로 만드는 거니까 저작권이나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겠네요. 작가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네. 이제 네네 저작권을 이제 써도 되겠냐 네.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제 네 저희가 그러면 각색을. 판소리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라고 얘기하며 그 작가님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되게 신기해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 허락을 해주시기 전에 저희 작품을 보러 오신 작가님도 계셨어요. 오호, 바닥소리 작품을 최공녀 강주룡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예. 그 작품도 이제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작품을 보러 오셔서 아 글이 소리로화 되었을 때 되게 재밌고 그러실 것 같다. 네네 좋은 진짜? 경험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네 감사하게도 저작권을 네,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 이제 판소리화하는 네. 여기에도 이제 작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작가를 이제 각색을 제가 써서 아, 직접? 승근 씨가 직접 네. 하신 거예요. 각자 소리꾼들이 다 자기 이야. 작품을 그럼 런타임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어제 돌아봤는데요. 1시간 5분 정도. 아, 딱, 딱 좋네. 아, 근데 네, 네. 65분. 네, 65분. 아, 55분, 60분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1시간 5분. 좀 힘들지는 않던가요? 한번. 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빠졌네. 또 조롱을 또 조롱을 또 자기요 진짜 너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걸 애둘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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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의 아니 지난주까지 저랑 공연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봉규 씨가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저만의 표현 방식이에요. 누굴 조롱한 게 아니라 혼자서 1시간 5분을 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머리 아픕니까. 사실 저는 1인극을 보는 걸 참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소리꾼이 판소리도 그렇잖아요. 판소리가 네네, 그렇죠. 네 시간을 네. 한 명의 소리꾼이 돕기도 했다가 자라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창작해서 만들어진 1인극도 비슷하다는 느낌도 있고 그쵸. 또 현대적으로 해석한 맛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보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예. 하는 건 그래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 너무 힘들어. 너무 부담되고 그럼 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한 시간 5분 안에서 한 시간으로 칩시다. 그러면은. 힘을 줘야 될 때 빼야 될 때 다 계산을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보는 사람도 힘들고 맞아요. 하는 사람도 힘드니까. 맞습니다. 연출님이 다 계십니다. 세 명의 연출이 아, 각자의 네. 작품을 해가지고. 아, 연출님이 누구십니까? 저는 이제 이기쁨 연출님과 아, 함께 정말 기뻐집니다. 없는 또? 분도 조롱을. 아니, 내가 또 알아. 아, 성함 가지고 또 내가 기쁨이라고. 기쁨 씨랑도 일을 해봤어. 그죠 맞아요. 네 작품을 하셨죠. 알아요. 네, 네, 하셨었죠. 아 근데 바닥 소리가 원래 본래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항상 어떤 주제 선정을 할 때 뭐랄까요 사회적 약자의 네. 목소리를 대변하는 작품들을 많이 올려왔어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승민 씨가 올리는 작은 사람들의 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네네. 그럼 어떤 노동 환경에 대한 어떤 뭐 개선의 필요성이나 이런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가 내용으로 골자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균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은 네. 균이 처해 있는 환경들이나 그리고 균과 만나는 사람들이 균을 어떻게 대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럼 노동자의 네. 그런 삶에 대한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바닥소리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에서는 이제 워크숍도 하고 네, 뭐 네, 이런 뭐 이제 엄청 깊게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체득하고 있진 않지만 네. 그래도 뭐 이제 뭐 기사라든지 뭐 크레인 사고는 매년 일어나고 있는 사고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몰랐는데 네. 뭐 이제 그런 사고들에 대한 이제 공감을 이제 표현하는 바이죠. 오늘 이제 라이브로 작은 사람들의 노래 중에 한 부분을 네.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 소리는 혹시 어떤 내용이에요? 제 그 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극인데요. 네. 첫 번째로. 네, 제 극은 이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균의 이런 생각들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정신을 놓고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물러세우면 그 공백들 사이로 물 부러지듯이 파도 휘듯이 예, 부정적인 생각하긴 싫은 게 기어들어와 잠식한다. 네, 그런 생각을 들여다보는 첫 곡. 추락이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풀어내는 거예요? 요 장면은 균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추락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꿈속에도 추락하고 있고 현실에서도 추락하고 있다라는 그게 이제 코레인이랑 조금 겹쳐지면서 네, 연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이렇게 듣고 또 소리를 들으면 훨씬 소리가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직접 이제 북을 치시면서 소리를 들려주신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추락입니다. 추락. 아이.
규는 잠에 들어 있습니다. 추락, 꿈, 외로움, 어둠, 진눈깨비. 추락하는 꿈을 꾼다. 추락한다. 귓가에 선명한 그들의 노래. 생각 속 붉은 입술 뻥긋거리는 살덩어리로만 남아 들린다. 그들의 노래는 시도 때도 없이 감각을 지배한다. 화음도 맞지 않는 엉터리 노래. 헉헉대는 숨소리 추락한다. 엘리 엘리 잘 지내니? 늘 잠시의 외로움을 잊기 위해 나지마 이기 부르짖는 이름 나의 건강과 평화를 죽을 때까지 기도해 주겠노라. 하지만 단 한 사람 엘리 붙잡을 수 없는 서운함이 몰고 온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몸서리치게 춥다 외롭다 춥다 외롭다 춥다 외롭다 춥다 추워서 외롭다 외롭다 춥다 추워서 외롭다 얼어붙을 것 같이 춥다 외로움 그 한계가 꿈을 해체하는 일종의 암호처럼 어둠을 지운다. 어둠을 지운 흰 빛은 점만큼 부서져 진눈깨비가 되어 흩날린다 흩날린다. 영화처럼 장면이 그려지신대요. 5602님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멋지시다고. 장면이 그려졌다. 이건 이제 이면을 잘 살렸다. 이렇게 실제 공연 때는 연주자들이 붙습니까? 아 저희 세 명의 소리꾼이 타악은 이제 한 명씩 다 있고 고수가 그 외 한 개 악기를 다 다른 악기를 선택했어요. 그게 컨셉입니까? 네 진짜? 컨셉입니다. 승민 씨는 어떤 악기예요? 저는 그래서 해금이랑 함께. 어? 이승민과 해금이라? 사실 저희 바닥소리에서 해금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악기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계속 지소금이 나오는 악기들을 쓰게 되면은 뭐 저희는 필이나 대금이나 아쟁이나 뭐 이런 뭐라지 선이 굵은 악기들을 많이 쓰게 됐었어요. 근데 균의 상태도 그렇고 생각 속을 들어보려면 해금이 좀 잘 맞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날카로움에 네네. 대한 상징이기도 하고 검고가 더 낫지 않나요? 뭐 그런 검거도 날 것 같은데.
근데 해금으로 정했대잖아요. 근데 정했는데. 아 그래도 건번할 것 같아. 아니 정했대요. 아이 뭐 할 수 없지 뭐. 아 작품을 본 것도 아니면서. 아니야 딱 들어오는데 아, 아 검은 것도 이렇게 활로 그을 수도 있잖아. 아, 괴로도 칠 수 있지만. 어 그러네요. 활을 왜? 다 하시면서. 아 괜찮다. 그치. 해금으로 갈게요. 하긴 해금도 좀 큰 애들. 그렇죠. 베이스 저음 해금도 있고. 그렇죠. 아 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아 근데 또 이렇게 그 피치를 쫙 올리면서 부르는데 와 뭔가 터져 나오는 그 에너지가. 너무... 아 그리고 이게 첫 곡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균. 이라는 주인공 인물에 대한 어떤 네네. 그런 감정적인 상태에 대한 네네. 설명인 것 같은데 네. 아니 첫 곡부터 네. 굉장히 많이 쏟으시네요. 이렇게 쏟고 나서 이제 살짝 라이트하게 또 아 그래요 그래요. 공연 찾아오시면 아,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아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공연은 어쨌든 그 공간에 대한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첫 곡부터 딱 잡아서 가시네. 이 공연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먼저 안내해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래서 뭐 이제 책에서는 이런 장면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이제 네. 글로는 시작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오늘 공연이 균의 생각을 계속 찾아가면서 같이 들려다 볼 거다 이런 말을 소리꾼으로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리꾼으로서 균의 생각을 정리한 글. 그럼 자연스럽게 정적인 느낌이 더 전반적인 색깔을 좀 잡겠네요. 작품의 톤의 매듭을 보면. 그치. 그렇죠. 근데 첫 번째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그쵸, 또 더 힘들 것 같고. 그쵸, 그쵸. 저도 힘들고. 어느 순간 또 풀어줘야지. 보러 오신 분들도 아, 힘들어서. 네. 맞아요. 그 다음에는 재밌는 거, 따뜻한 거, 뭐 이런 것들도 아, 네,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뭐 밥도 먹고 약간 그런 장면이겠네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다음 곡이 밥 먹는 장면이에요. 그렇지. 그래 그래. 나 알겠지. 나 천재라니까. 얘네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으면서 그래 그래 우리 같이 힘들지 하면서 뭐 보글보글 끓이면서 뭐 음식 같은 거 나오겠네. 아니 진짜 보셨어요? 안 아니 뭔가. 볼 수가 없는데. 아, 맞아요 맞아. 나 얘기했지. 나 천재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쫙 풀어. 그래서 막 먹었어. 승민 씨 진짜 놀랐어.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먹고 있는 이 와중에 뭔가 사건이 하나 터지겠지. 어떻게 그래서 없었어? 밥을 먹다가 탁 내려오는 그만하세요. 맞아? 그만하래. 그만하시죠. 그만하래. 나 얘기했지. 나 천재라고 얘기했지. 지금 승민 씨 진짜 놀랐어. 내 표정이 다 스포일러야지. 그러면 밥 먹다 말고 이제 그 사건 속으로 싹 들어가겠지.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러면서 그때 파즈를 하나 쫙 해주고. 오마이갓. 어떻게 진짜. 맞지?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친구가 아니 정확하게 보글보글이라는 가사가 들어가요. 그러겠지. 와, 오, 어떻게 알았어 그걸? 내겠지. 오 마이 갓. 나 천재로 얘기했지. 근데 보면은 바닥 소리에서 예. 그 먹는 것들이 좀 자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소리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 이런 소리들이라든지 밥 먹는 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글자화해가지고 소리하는 맞아요. 거를 의성어로. 즐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나눈다는 건 먹는 걸 나누는 거니까 그렇죠, 생명을 네. 나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 대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만합시다. 그래서 공존의 어떤 제가 대본을 보내드렸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어머,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 잘 찍었어요. 아 그래요? 혹시 이거 아닐까? 이렇게 탁 하면 왠지 맞았어. 제가 걸렸군요. 자, 이 공연 꼭 봐야죠. 그럼요 그럼요. 자 네네네. 11월 1일 2일 3일 공연인데 네. 네네네. 11월 1일은 금요일이네요. 네, 저녁 맞습니다. 8시 공연이고 네. 12월 2일은 토요일이니까 네네네. 오후 공연? 4시 공연 11월 3일, 3일 일요일 오후 4시 공연 마찬가지로. 대학로 해화동 연우소극장 연우소극장에서 합니다. 근데 네. 감사하게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티켓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바투의 상사디아 네. 온다고 해서 저희 이제 기획팀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예. 다섯 쌍에게 예. 저희 제 티켓을 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럼 저희... 예를 들어서 부모님 모시고 그 티켓을 여기에 드리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를테면 그런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공연을 원하신 분들 날짜를 지정해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우물정 0302 여기 유료 문자로 나는 며칠자 몇시거 보고 싶다 이렇게. 성함이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승민 씨가 지금 소리 들어보신 분들은 아 진짜 소리 잘한다. 그리고 음색이 너무 좋다. 이건 맞아.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바닥 소리 공연을 보면서 이승민 씨한테 놀라웠던 건 무대 위에서 흐름을 알아. 맞아. 흐름을 알고 맞아. 흐름을 끌고 갈 줄도 알고 놓을 줄도 알고 맞아. 받쳐줄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맞아. 알아요. 맞아. 그 진짜 와 타고났다 맞아. 이 사람은. 맞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공연도 여러분들 가시면. 나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그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승민 씨는 진짜 워낙 소리를 잘하니까 맞아. 네.
어렸을 때 몇 살 때부터 소리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소리 시작한 게 9살 때 시작했어요. 또 국악을 소리로 처음 접하신 거예요? 아, 아니요. 그 유치원에서 네. 저희 사물놀이를 알려줬었어요. 먼저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장구를 배웠었는데 예, 예.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뭐 이거? 이제 오늘 그만 스포당해야 돼. 우리 말 좀 합시다 게스트. 아, 예. 맞습니다. 네, 그거를 배우고 그게 이제 너무 재밌어서 네. 그랬는데 제가 고향이 경남 창원입니다. 창원. 네, 창원이 사실 국악을 배우기에 제 나이 때는 좀 어려웠어요. 별로 사실. 없었죠. 없었어요. 조금씩 더 저변. 지금은 네네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출신 국악인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선생님들은 계셨지만 잘 없었어요. 그래서 7살에 이제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내내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엄마를 쫄랐는데 네. 엄마가 당연히 못 찾죠.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못 찾지. 네, 근데 아홉 살 때 그 이제 잡지에 광고란에 창원 국악학원이라는 광고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잘라가지고 엄마한테 내밀면서 난 이것을 갈 것이다. 아 승민 씨가 선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날 이걸 보내달라. 난 그래서 사실 이제 장구의 그런 향수에 가서 했는데 그 선생님이 판소리를 전공하신 선생님이셨고 판소리를 배우게 됐고 이제 그 선생님의 선생님 할머니 선생님한테 이제 광주로 방학 때마다 다니다가 이제 광주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왕기석 선생님한테 예. 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근데 왕기석 네. 선생님은 그 당시 창극단에 다니면서 주말 부부로 전주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예. 주말에 전주에서 그런 배우자 해서 제가 이제 창원에서 전주까지 혼자 시외버스 타고 어머. 네, 이제 왕복 한 8시간. 와, 열정이 진짜 대단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혼자 다녔습니다. 네, 어떤 열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평생의 판소리가 동반자라는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막 노래를 잘하니까 난 가수도 하고 싶어. 그렇지,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기록을 보니까 가수가 꿈이었더라고요. 노래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그게 판소리로 풀리고 그리고 판소리의 어떤 이야기들의 그러니까 자기 전에도 항상 심청가 배울 때 심청이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에 되게 그 이야기를 노래로 한다는 거에 되게 재밌어하시죠. 네, 재밌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창작 판소리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네. 승민 씨랑 이제 같이 대기실 쓰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네. 아이랑 너무 잘 놀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뭐 이를테면 이야기 노래해주는 이야기 삼촌 어린이집이랄지 이제 저도 막 그런 데서 했었으니까 너무 잘할 것 같고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제 이 직업을 갖고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들이 워낙에 많겠지만 예.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제가 어린이 극하고 나서 네.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나서 제가 대학로에서 이제 공연했었는데 예. 이제 중간에 밥 먹으러 나가는데 아이들이 저희가 불렀던 지지지지주지주지 베레르 요거 부르면서 대학로를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아주 거리에서 되게, 네, 되게 뿌듯하고 제가 사촌 동생이 많아요. 지금 네. 걔네들은 날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동생들이 이렇게 케어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애들을 좀 좋아하고 그것도 애기, 이야기 들려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애기들을 참 좋아하더라고. 앞으로 그럼 뭐 동화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한 작품이라든지 아동극 너무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하시면 네. 되겠다. 네네네. 그럼 이제 따지고 보면 소리 한 지 20년이 그쵸 너 따지다 보면 예, 된 건데 네. 소리 인생 20년 어떠셨습니까? 매년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좀 힘든 순간들도 물론 당연히 있었겠지만 뭐 힘든 게 더 많았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꾸준한 연습이 당연히 동반되어야 네. 되는 거고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런 것이고 뭐 이제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살다 보니까 뭐 이제 그냥 공연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힘들죠. 특히 코로나 때, 예. 하, 너무 정말. 거의 처참하다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연계가 네네. 진짜 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관객을 만나야지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맞아요. 편인데 네. 관객을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당시 이제 영상으로 라이브로 올리는 일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이제 찍고 와도. 뭔가 힘을 받았다는 느낌이 맞아 헛헛해. 네, 헛헛해 카메라만 보고 있잖아 관객을 만나야 네. 되는데 그리고 관객이 없으면
오히려 카메라만 있으면 더 오버하게 돼서 더 떨리더라고요. 훨씬 떨리고 맞아요. 막 이제 떨려서 막 음도 막 제대로 못 잡고 막 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진짜. 카메라 보면서 노래 한 곡 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있으니까 예. 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라이브 청해 드릴 건데 어떤 소리입니까? 제가 이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수군가 이수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 서사받은 수군가의 한 대목을 가져왔습니다. 말을 허란이라는 대목, 토끼가 궤변 늘어놓는 네. 대목인데 이 대목을 뽑은 이유가 요것도 대목 안에서 용왕과 토끼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1인극하고도 뭔가 당연히 1인극이지만 네. 1인극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이 대목을 뽑아왔습니다. 요거 문자 소리 하신 다음에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해 드릴까요? 문자 어떤 문자일까요? 지금 해 드려요? 끝나고 상화 쌤이라서 이따가 듣고 싶은데요. 네. 예, 예, 그럼 먼저 하십시오. 공혁 씨가 끝나고 하랍니다. 아 그래? 예, 나는 봤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자 소리. 내용을 봤어. 자 아, 그래요? 어떤 선생님께 배우신 거라고? 모르는 게 나아요. 자, 왕 쌤인가 보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그래요? 정말 그건 아니야. 너무 다행이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진짜. 그렇게 말하면 그거 같잖아요. 아니. 어떤 선생님께 배웠다고요? 왕기석 선생님. 그래요. 자, 토끼 궤변 늘어놓는데 뭐 말을 허라니. 요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허라니 허리다. 말을 허라니 허리다. 태산이 붕태하고 오성이 음헌디 실갈상 노래소리 타마간 상주 임군 성현왕 뱃속에 칠공기가 있다 하기로 비가는 배를 갈라 무고히 죽였은들 일곱 궁기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와 반지르가니 엇곡 보면은 불쌍한 퇴벽은 반끈 싸오니 누굴 보고 간 달라하며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 배를 따서 보고 소석 용왕이 듣고 화를 내어 예롱 이 말이 모두 다 당치 않는 말이로 오구나 의사 얘기를 비수병적 구불능식하고 담수병적 설불등언하고 신수병적 이불능청하고 간수병적 복불등시라 간이 없고야 눈을 들어 반부를 보느니 예소태가래이다 소태의 간인 즉 달의 창기로 생겼었더니 보름이면 간을 해고 금음이면 간을 들이내다 세상 병객들이 소태 곧 알리는하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내어 팥촌잎에다 꽁! 꼭 싸서 칭넝쿨 칭칭동혀 영주석 산개순 허브 늘어진 상상까지 끝끝하리 달아매고 도와유수 옥계변에 팔시스럭 내려왔다가 우연히 추복을 만나 소금 흥미가
내가 좋다기로 구경차로만 왔나이다. 용왕이 듣고 화를 내어 이놈 이 말이 모두 다 당치 않는 말이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진대장은 털을 뻐가 없는데 네가 어찌 칸을 내고 들이고 임으로 출입한단 말이냐. 토끼가 당두구리 여자오대 대왕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이다. 폭키시나 은어이 하야 사신인 수가 되었으며 실롱식어 전기로 인신우투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야 꼬리가 저리치더라. 허우없고 소태난 무슨 일로 꼬리가 요리 뾰뚝 허우없고 대왕의 옥체에 난 피들이 번쩍번쩍 태에 봄에 난 탈이 우리 송살 송살 까마귀로 일러도 오전 까마귀 쓸게 있고 오후 까마귀 쓸게 없으니 인생 만물 비금초소가 한 가지라 빡빡하고 긴지 답답치 않지 허리까. 용왕이 듣고 돌리느라고 그러하면 네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리 들어가는 공개가 셋이 다 다니기 있거든. 그 공기가 모두 다 어쩐 해력이냐. 예, 내력을 아래이다. 한 공기는 대변 보고 또한 공기로는 소변 보고 남은 공기로는 간 내고 드리고 힘으로 출입하라이다. 그러하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네 공기로 떼놓고 네 만물시생의 동방상팔 목단방이 지라서방상우금 폭방 일육수 충하흑흑흑오십도 천지음양 오색광채 아침만개 저녁이슬이 화하역 입으로 넣고 밑공기로 떼녹은이 번병 회춘의 명약이라 으뜸양하기 되나이다. 미련 틀아 저주부야 세상에서 나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였으면 간을 판단 만큼 떼었다가 대왕병도 책창하고 너희의 충성이 나타나서 양주양하가이비 조읽을 것을 미련하더라. 저주부야 반세계지 타건 있을 때가 네. 잘한다. 오. 잠깐 쉬십시오. 예. 땀도 닦으시고. 너무 잘한다 진짜. 일단 와. 온 문자를 쭉 소개해드릴게요. 예. 독에 걸리면 목소리가 참 예쁜데 따뜻하대요. 따뜻한 목소리. 아 크림맘님이 말씀을 참 따뜻하게 하시네요. 인품이. 정말 큰 남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잘생겼다 하는 문자 있어요. 흥님께서. 감사합니다. 7021님께서 저 이번 주에 시험이 끝납니다. 그래서 11월 2일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꼭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와. 9490님도 1일날 공연을 보고 싶어요. 오. 이승민 소리꾼 노래도 좋고 단편 소리집 이야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소설을 읽었었는데 무대에서는 어떻게 표현될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1707님 문자 엄청 극을 하셔서 그런지 소리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리네요.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맞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4521님께서 잔잔한 바다지만 출렁출렁 힘있는 파도를 타는 듯한 그런 멋진 서퍼처럼 소리를 하시네요. 마음도 출렁출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요 하나 문자 더 소개해 드릴게요. 4239님께서 아까 이 문자를 소개할까 말까 했던 문자였어요. 형님 네. 항상 응원합니다. 왕기석 선생님과 함께 차 타고 가면서 듣고 있어요. 스승님 아 지금 표정이 여러분 표정이 지금 아닙니다, 매우...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닙니다. 아, 저희 다 사랑합니다. 촬영이 돼 있거든. 스승님 가라사대 이승민 화이팅. 이렇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마 지금 선생님이 입이 귀에 걸리셔서 흐뭇하게 지금 오늘 말을 어른이 안 갖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 그래 그래. 아니 뭐 꼭 그거 갖고 왔다 좋아하시고 뭐 다른 거 갖고 왔다고 뭐 싫어하시는 그러시죠, 그러시죠. 선생님. 왕지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인데. 그럼요. 아이 그나저나. 아까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리를 할 때 예. 일단은 소리 자체도 어려운 말들을 좀 풀었어요. 그죠? 네, 이건 선생님께서 네. 네, 풀어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더 잘 들어오고 네, 그리고 네. 소리하는 내내 네. 그 가사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림을 다 그려요. 그리고 그게 그렇지. 작은 행동이나마 지금 이 공간상 네. 발림으로 다 하시더라고. 잠깐만요. 지금 우리 승민 씨랑 함께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아, 네. 하나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공연도 하나 더 하죠. 아, 네 맞습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 저희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번에도 또 1인극인데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박인혜 선생님이 연출과 작창과 뭐 각색 이렇게 맡으셨고 모파상의 단편들을 세 편의 중에 저는 이제 한 편. 그래서 이혜린 소리꾼이 노끈을 맡고. 대장 투안을 제가 맡고 29호 침대를 황지영 소리꾼이 맡아서 1인극을 이제 쇼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또 올리. 쇼스토리. 예예. 이거는 예. 어디서 한다고? 남산국악당에서. 네. 크라운 혜태원에서. 네 맞습니다.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네네네네. 이것도 꼭 가보시면 좋죠. 네네 열심히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아 소리 진짜 잘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이면을 하나하나 다 살려내세요? 아, 뭐 저희 선생님한테 문자가 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선생님이 항상 잘한다 말씀하시는 게 얼씨구. 그 이면을 먼저 네. 생각하지 않으면 오. 소리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데 노래만 하고 나올 거면 가수해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방금 소리에서 하나하나를 다 들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문자들이 다 이 소리에 풍덩 빠지신 거예요. 입체적이래요 소리가. 아기 네. 때부터 그렇게 승민 씨가 배워라. 제가 듣기 무슨 연기상도 받지 않았었습니까? 아 맞아요. 아스테지 어린이 연극제에서 네. 연기상 받았죠. 남자 연기상 남자 주연상. 그게 받았습니다. 아스테지에서 상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여러분. 일이죠. 저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판소리 상 받은 것도 물론 너무 네. 감사하고 너무 좋았는데 네. 그 남자 연기상 아까 말씀드린 대학로에서 어린이극 했다는 게 그거거든요. 아~ 아시테지 그러니까. 축제에서 했었던 건데 예. 그때 남자 연기상 받았을 때 너무 인정해 그치. 주시고 이렇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아기들이 또 투표도 하고. 네. 아, 네. 아시테지는 그 해에. 좋은 작품들을 추려서 선발된 팀들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다 긴다는 그 팀들 중에 남자 연기상 한 명만 딱 주는 거잖아요. 아까 들려주신 수군가가 무슨 째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아, 네. 미산째 수군가입니다. 박초월 째. 네, 박초월 째. 박초월 네. 선생의 째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소리를 기술적으로만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이렇게 이면을 잘 그려내는 소리꾼은 정말 정말 귀한 소리꾼이에요. 어떤 분의 가르침이었다고요? 왕기석 선생님이십니다. 얼씨구. 그렇지. 좋았어. 딱 됐어. 이런 이승민 씨가 펼치는 이번 공연 1인극 그럼. 진짜 대박입니다. 왕기석 선생님 안 계셨으면 또 안 됐죠. 그럼요, 안 그럼요. 되지. 안 되지. 그럼요. 제가 또 왕기석 쌤 덕이야. 제가 선생님 사랑합니다. 제가 또 1학년 때 1학년 때 또 4학년이셨거든요. 아, 그래요? 잘 챙겨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럼요. 같은 학교 나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아, 그래.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의 끝곡도 추천을 해주셨죠. 왕기석 쌤 네. 소리인가요? 아, 선생님 곡은 아니랍니다. 그 끝곡까지는 아니래요, 선생님. 아, 말을 허라니 했잖아. 말을 허라니. 아, 그럼 됐어. 왕기석 선생님 거는 이제 안 하고.
누구입니까? 누구 거? 누구 거? 누구 거? 바닥 소리에 아, 예. 바닥 소리. 놀나이다라는 곡. 아, 어떤 네. 곡이에요? 네. 놀나이다. 아, 놀나이다가 뭐 지금이 놀나이다. 아, 놀나위다. 아~ 뭐 이런 뜻을 네,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아니 아, 노지는 못하리라 뭐 이런 것처럼. 네, 네, 그렇죠.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네, 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진짜 시간 알차게 네. 우리 승민 씨의 생각 네. 우리 형님들이 잘 네. 해주셔서 저도 잘할 수 있었던 것 너무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소리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아, 너무 행복했어요. 역시 왕기석 선생님이 잘 또 가르쳐주셨어요. 뭐 밑보인 거 있어요? 아니 포장 깔끔하게 그래요. 자 이승민 씨 정말 귀한 소리꾼입니다. 네. 앞으로 작품 활동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승민 씨 보내드리면서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놀라이다 듣고 돌아올게요. 먼저 보내버리고 아시고 이 시간만큼은 놀아보자 놀라이다 마음 놓고 허비하자 놀라이다 마음 놓고 낭비하자 놀라이다 지금이 바로 놀라이야 지금이 바로 지금이 바로 지금이 바로 지금이 바로 더할 나위 없이 놀라이다